Hello everyone, this is Korean 언니 from Korean 언니 is K-Pin. And today we have 17! Wow! Wow! Already know, but for some of you guys who don't know, 17 comes from 13 members, 3 units, and 1 team. 네, 안녕하세요. 17의 메인 보컬 살미소 도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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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매력 포인트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의 여유로운 혼혈인 번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17에서 메인 보컬 그리고 말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아 승관이라고 합니다. 아 예능의 신상 재주.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청순함 순수함 젠틀함을 맡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멋져. 아, 안녕하세요. 세븐틴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아 작곡가 프로듀서.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남신 정환입니다. 아 천사.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진짜 경입니다. 아, 리얼 띵! 진짜. 나 진짜. 아, 진짜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비주얼, 민규입니다. 야 이거 마음대로! 마음대로! 안녕하세요. 세븐틴 무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와, 뭐야.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총알의 데스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호랑이 시선입니다. 아, 호랑이!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용한 미남준입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한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13명의 매력을 보았는데 네. 세븐틴은 또 3개의 유닛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힙합 유닛, 퍼포먼스 유닛, 보컬 유닛. 네. 그분들의 이제 특징과 네. 개성을 또 보고 싶어요. 아, 개성. 그러면 한 팀 한 팀 한번 소개해볼게요. 먼저 네. 그러면 보컬 유닛이 한번. 자, 보컬팀 투천에서. 보컬팀. 우겸, 수관, 조슈아, 우지, 이렇게. 세븐틴의 보컬팀이다 보니까 네. 세븐틴의 중심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세븐틴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자, 퍼포먼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쵸, 왼쪽. 네, 이렇게 준, 호시, 디노, 디에 이렇게 퍼포먼스인데요. 퍼포먼스 팀에 대한 소개는 우리 막내 디노가. 네. 해주세요, 네, 일단 퍼포먼스 팀은요 뭐랄까 세븐틴의 춤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예. 좀 더 화려합니다. 아. 그래서 각자의 그 개성도 뚜렷하고요. 네. 무대에서 보셨을 때 어? 저 친구가 퍼포먼스 팀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멤버 13명이서 저희 4명이 중심으로 이렇게 안무를 만들고 리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런 다양한 보컬 팀이 만약에 정말 목소리에서 중심을 내뱉고 있다면 퍼포 팀 같은 경우는 춤으로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퍼포 팀 파이팅. 힙합 팀 멤버들 일단 손들어 볼까요? 민규. 자 힙합 팀으로서 저희는 이제 가사로 뭔가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확실히 랩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많은 무게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 네. 그렇습니다. 무게중심. 예. 예. 무게추인가요? 네? 아 그쵸. 무게추 같은 역할을 하는 하죠. 팀에 13분이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서로 의견의 불일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지금 보니까 팀워크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세븐틴은 팀워크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뭐 일단 오랜 시간 같이 네. 많이 있으면서 같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돈독해진 가족애 같은 느낌이지 네. 않을까요? 친구 이상으로 최애. 왜 이렇게 맞아요. 왜 이렇게 보세요? 네. 아 우지 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지 형이 네. 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마이크 좀 줘봐요. 민규 씨가 하실 얘기가 얘기하실 아, 할 얘기가 네. 있으시구나. 저희 세븐틴의 팀워크는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했던 얘기네. 네.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세븐틴의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딱딱 맞는 팀워크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그럼 왜요? 어려운 점, 정말 어려운 점 있어요? 네. 많이 힘들었던, 네, 힘든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이요? 어려운 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데? 어? 디노가 있었나? 네, 어려운 점 있어요. 뭐, 왜냐면 저희가 멤버가 13명입니다. 네,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다양한 의견과 그거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야 그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어려움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굳이 뽑자면 이런 게 어려운 점이지 다른 거는 굳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팀워크 최고인데요. 그리고 또 이 13명의 멤버 가운데 외국인 멤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멤버분들은 정서나 아니면 환경상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응하는데 네.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 I mean at first like the cultural differences like were so much different from like the environment that I grew up in so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like adapt. But then like living with the members for at least like 5 years together, I think I learned a lot from them about Korean culture and yeah, just spending time with them helped me adapt and it was great. Yeah. Just oh, man. Which part of the Korean culture was the most uncomfortable to you? I mean, at first I didn't know there was like a social hierarchy, well not social hierarchy, but... Right, like age. Yeah, age and stuff like that, because in the States, you say hi like this, you're very comfortable, but in Korea, you have to like bow down. So I think that was hard for me at first. Different culture. Different culture, okay. 뭐 처음에 약간 좀 어려운 점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저랑 DA 한국 문화 그렇게 관심 있는 만큼 우리 멤버도 사실 중국 문화 굉장히 관심 많아요. 사실 뭐 혹시 생일날도 사실 같이 중국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 멤버들도 너무 중국 문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편하게 약간 세븐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반에 이제 한국어도 못하고 그리고 음식 적응도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생활 속에 조금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어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다 돼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국 음식 어떤 부분이 적응이 안 됐어요? 한국 음식 그냥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갑자기 먹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2017년에 네. Diamond Edge 네. 해외 투어 그리고 맞습니다. 2018년에 Final Cut 아이디언컷 네, 맞아요. 해외 투어를 갔다 오셨잖아요. 네. 여러 나라들을 가셨을 것 같은데 네. 나라마다 또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듣고 싶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캐럿분들은 진짜 다 같이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지 그 세븐틴 무대를 보면서 즐겨주는 건 똑같았던 것 같고 그냥 뭐 미주 투어 돌 때는 미국에서는 이제 진짜 같이 막 그루브 타시면서 웨이브도 하시면서 춤 따라 추셨던 것도 기억나고 하이터치 무대하기 전에 하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막 우시면서 막 이렇게 하이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정말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가 멀리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길 너무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고 감사한 마음이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우지 씨는 이번에 홈을 작곡하기도 하셨고 또 데뷔 초기부터 작곡을 많이 하셔서 작곡돌이라고도 불리시잖아요. 작돌. 홈은 어디에서 영감 얻으셨어요? 홈은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앨범을 만들기 전에 어떤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좀 추운 겨울에 나오는 앨범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그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쉬고 또 따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홈이라는 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키하야. 이번에 홈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퍼포먼스도 보니까 연달아서 후렴구에 몸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마치 무술을 연상시키는 그런 동작.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맞추는 데는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워낙 이제 오랜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힘들다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 그럼 호시 형이 나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아 제가요? 호시가 또 이게 사실 이 3회 전터는 DH 시작이잖아요. 네, 네. DH 한 번. 예, 간다. 예, 예. 예, 예. 여기서 이렇게 오시죠. 네. 담배 조심. 부드럽게. 담배 조심. 부드럽게. 조심. 부드럽게. 아 이번에 네. 컴백하시면서 네. 케이블 지상파 포함 총 10관왕 총 10관왕을 하셨어요. 네, 네. 진짜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그거에 대한 감회를 듣고 싶어요. 이런 성공적인 아이돌이 되는 네. 감회 네. 어떤 기분이세요 도대체? 아 진짜 그 민규 씨가 하고 싶다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고. 근데 우선 그러니까 10관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 한 번 1등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데 10번 했다는 게 사실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 방송을 직접 출연하지도 않고 그냥 스케줄 중에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막 듣고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스케줄 도착했는데 너네 1등 했대 뭐 이런 말들도 듣고 정말 대스타네요. 아닙니다. 월드 스타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정말 너무 영광인데요. 네. 아, 그래서 뭔가 너무 기쁘고 사실 다음 앨범을 준비할 때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화이팅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노가 작년에 네. 성인이 되시면서 맞아요. 네. 네. 우리 멤버들이 총 모든 멤버들이 성인인 그룹이 되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데뷔가 어느덧 5년 차가 네. 되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음악들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20살이 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세븐틴은 이제 시작이구나. 네. 미성년자일 때 모습은 나이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뻗었다. 세븐틴이 튀었다. 튀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3명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로 올지는 정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셉을 정말 딱히 하나로 말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세븐틴이란 팀과 이름 자체는 무지개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는 그 색이 다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한 색도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의 세븐틴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세븐틴은 진짜니까요. 예. 진짜. 진짜 디노. 정말 보니까 멤버들 각각의 매력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 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 희망찬란한 예, 다양한 무지개 같은 게 탄생할 수 있어서 아,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룹이라는 생각이 저 아 지금까지 음악들 좋은 음악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아 그렇죠 우지 형이. 그래서 음악들이 다 너무 좋은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이 애착이 있을 가는 것 같아요. 곡? 네, 애착이 가는 곡. 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세븐틴 노래. 저는 홈이요. 네. 아 그 그게 너무 좋아요. 그 갑자기 멈춰서 탁. 탁 하는 소리 나는 게 묘사를 이렇게밖에 못해. 어쩌겠어? 에 그거. 아 어쩌겠어. 너무 좋아요. 그게 포인트인데 역시 그러니까 아, 그거 네. 알아주셔서 네. 홈 말고 전에 좋아했던 노래는 뭐가 있어요? 전에 좋아했던 노래는요. 아 너무 네. 아주 나이스. 아, 왜 강요하세요? 왜 혼자 강요하세요? 일단은 너무 먼저 기자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답을 해야 되니까 저희 세븐틴이 애착이 가는 곡 함께라서 깊은 숨나무 울고 싶지 않아 오 아이 울고 싶지 않아. 야, 야, 많은 곡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캐럿분들 그런데 특히 해외 캐럿분들에게 네. I just want to thank all the viewers of K-IN
who are watching our interview, and I just want to thank all our carers for constantly showing us love and support, and just constantly show your love and support in the future. We're gonna keep on continuously making great music and performances for you, so look out for that. Love you guys. Thank you. We are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your new music and your new performances you are doing. Album. Thank you guys for watching. I hope this was a great chance to know Seventeen and their music better.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